심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는 미운 오리 새끼가 돼서 계속 더 심한 말썽을 피우게 되는 거죠. 그런 경험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한 번쯤은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복수심을 가진 이 자녀를 도우려면 우리 부모는 보복하지 말아야 돼요. 너 두고 보자. 너 이따가 봐. 가만히 안 둘 거야. 그래서 아이는 힘이 없을 때 무능해질 수밖에 없죠. 무능해지고 있다가 사춘기가 돼서 힘이 생기면 반항을 하고, 그리고 또 착한 아이일수록 사춘기를 또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죠. 우리 애가 전혀 안 그랬어요. 공부도 잘했고 여지껏 얼마나 착하게 부모한테 말대꾸 한 번 안 했던 애인데 이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. 억눌리고 억눌리고 부모의 스케줄에 의해서만, 부모의 의견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아이는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아이는 무능함을 보이면서 또 무기력한 아이로 그렇게 또 돼버리고 말죠. 그래서 이 잘못된 힘 행사는 아이는 오히려 이 힘의 가치를 오해하게 돼요. 그래서 그 매맞고 자란 아이가 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쓰는 가해자가 됩니다. 아이는 이 힘 행사를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죠.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빠나 엄마가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매로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, 매로 다스리는 것은 아이를 더 힘들게 불행하게 만들 뿐인 거죠. 그러면 이 아이의 성격이 다 틀려요. 수원님,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첫째, 둘째, 셋째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죠. 까다로운 기질을 안고 태어나는 아동도 있고 또 순한 기질을 또 타고 태어나는 그런 아동들도 있습니다. 이거는 태어날 때. 그럼 만약에 엄마가 순한 기질을 갖고 있고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으면은 아동은 엄마의 영향으로 그래도 쉽게 좋아질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부모도 까다로운 기질, 아동도 까다로운 기질은 우선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. 왜냐? 부모 자체가 분노, 화, 조절을 못하는 상태로 아이에게 대했을 때 그 부모는 교육이나 기도 아니면 명상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서 나의 화를 또 가라앉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까다로운 기질인가 아니면 순한 또 그런 기질로 나는 여지껏 생활을 해왔나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보셨죠?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또 기분이 좋으면 또 무조건 받아주고 아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태어난 후에 그 환경과 부모의 양육 태도로 또 아이의 성격이 또 중요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들러는 그 성격 형성을 열등감과 보상, 출생 서열, 또 가족 분위기 등으로 봤어요. 그렇지만 이제 같은 부모, 같은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일지라도 어떤 그 동일한 그런 사회적 환경을 갖는 것은 아니죠. 어떤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첫째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다가 어때요? 동생이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의 처지와 세계관이 바뀌게 되죠. 아이는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? 둘째로 인해서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.
그리고는 또 아이는 나의 그 과거의 그 사랑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저항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또 부모는 그것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귀찮아하고 또 아이를 무관심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. 그러다 보면 아이는 이제 여지껏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. 엄마 미워. 엄마 동생 갖다 버려. 심지어 그랬을 때 엄마의 반응은 난 너 때문에 죽겠어. 너 저리 좀 가. 엄마 너무 힘들어. 그랬을 적에 그 아이가 받는 상처, 엄마부터 엄마로부터 외면당했을 적에 아이는 큰 또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큰 아이는 또 스스로 고립해서 또 적응해 나가고 또 독립적으로 생존해가는 그런 전략을 또 세우기도 하죠. 둘째들은 어때요, 우리 어머님들? 태어나니까 이미 마지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자극과 도전을 받죠. 근데 둘째들이 영악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. 뭐든지 빨라요. 경쟁심도 강하고 또 커다란 야망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외향적이고 독창적이면서 자유로운 사고를 또 갖고 있기도 해요. 그러니까 둘째들은 그 첫째와는 달리 또 자기가 또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면도 많다는 것을 어머니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. 둘째는 달라요. 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. 근데 막내는 어때요? 막내는 또 어떤 가족의 귀염둥이로 응석바지가 돼요. 응석바지가 되니까 자칫하면 독립심 부족과 또 어떤 그 열등감을 경험하기도 쉬워요. 왜냐하면 첫째나 둘째는 이미 자기보다 크고 힘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형제들을 능가하려는 어떤 강한 동기 유발로서 도전적이 되기도 하죠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의존성도 또 자기 중심성도 또 높아진 위험도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아이가 외동이다 하는 사람 한번 서들어 보세요. 아이가 둘이다. 나는 셋이다. 거의 이제 두 명의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데 첫째 아이와 또 둘째 아이를 키우실 때가 또 다르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셨죠? 그랬을 때 저희 상담소는 주로 이제 모래놀이 상담을 많이 해요. 그랬을 때 지금 3살부터 70살까지의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, 자녀 둘을 둔 어머니들 큰 아이를 데리고 와요. 얘가 안 그랬는데 항상 부정적인 용어만 쓴다는 거죠. 미워, 저리가 싫어. 그랬을 적에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나 하고 물어보면 엄마는 둘째를 지금 젖을 먹여야 돼요. 근데 큰아이가 계속 젖을 못 먹이게 둘째를 끄집어내리고 울고 불고 하니까 엄마는 너무 힘들고 빨리 젖을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문을 닫고 아이는 거실에 큰아이는 거실에 두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. 그랬을 때 큰아이는 거실에서 울며 울며 엄마 엄마 문 좀 열어줘 엄마 문 좀 열어줘. 그 아이는 혼자 거실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또 너무너무 무서움을 아이는 혼자 다 느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너무 동생만 사랑하고 동생만 품에 안고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부정적인 그 모습으로 엄마한테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. 엄마 미워. 동생 누구 갖다 줘. 엄마 나도 안아줘. 나도 안아줘. 그래 지금 아기 젖 먹이고 안아줄게. 아니야 지금 내 이 순간이 엄마가 나를 안아줘야 돼. 이 시간이야 하고 계속
아저씨를 끌어내리죠.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해요? 저기 좀 가. 엄마 지금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. 좀 비켜주지 않을래? 하고 엄마는 첫째를 밀어 밀쳐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.